역시. 쌤, 저부터입니다. 아니, 제 대사. 저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랬단 말이죠. 저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은. 네. 아 네. 피어스만의 멋진 음색과 멋진 퍼포먼스 안무가 돋보이는 무대였습니다. 그쵸? 네. 네. 피어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끼어들까 봐 빨리 끊는 거 봐. 이제 소개 일단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피어스의 유림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어스의 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어스의 민채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어스의 재윤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어스의 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어스의 윤서입니다. 윤서 뭐죠? 나? 이건 뭐죠? 자, 우리 여러분들! 무대를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무대를 만나고 또 만났잖아요. 근데 또 그 사이에 뭔가 여유로워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진짜 어려운 무대인데 그런가요? 맞나요? 네. 아, 네. 아 제가 한 열 마디 한 다음에 물어봤는데 네. 아, 이게 여러분들 여유라는 겁니다. 제가 한 번 많이 물어봐도 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나, 둘, 셋. 저희는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요 저희 멤버들끼리 더 잘 맞고 여유로워졌습니다. 오 좋아요. 짧은 시간에 잘 생각해낸 것 같거든요. 우리 근데 우리 피어스 멤버들이 지금 다양한 활동들을 또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이제 아침 일상도 막 찍으러 처음 찍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아침 일상 처음 보여주신 분들. 자 어떠셨는지 한번 여러분 보셨나요? 피어스의 아침 일상? 네.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제일 인상 깊었던 거. 기억이 뭔가요? 말씀해주세요. 들었어요 손. 아 도현이 언니가 뭐 어떤 도현이 언니가 아침에 자 늦잠 자고 학교를 못 갔다 이게 제 인상식 그보다는 거죠? 네. 이렇게 궁금해서 지금 시청자분들이 또 한 번 더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떠셨어요? 아 되게 처음이어서 긴장도 많이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여유로워지더라고요. 이번에도 여유롭다. 제가 어젠가 같이 이제 브이로그 찍는데 요 말에 토시 한 마디 안 들리게 똑같이 했거든요. 툭 치면 요걸 하기로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왜냐면 제가 지금 안 준비한 걸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뭐 지금 요새 근황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피어스의 근황 정말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요새 뭐 준비 마이크 좀 주실래요? 또 여러분들께 더 새로운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무대요? 뭐지? 저희만의 느낌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노래 안무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잠깐만, 이게 너무 슬퍼 아닌가요? 아, 여러분들도 같이 즐기고 놀아주실 거죠? 여러분들 이게 뭐 뭔가 조만간 있을 거에 대한 스포인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 아마 보러 오실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니까 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끝인가요? 여러분들 근황은 이게 끝인가요? 아니요. 아니 그 잠깐 재훈이가 뭐 하고 싶은 게 되게 많다 그랬거든요 아까 전에. 네. 저는. 네. 지금 근황 생각하는 거는 저는요. 잘 살았어요. 공연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이게 근황입니다. 진짜 최신 근황이네요. 화끈. 아 근데 저 재현이가 지금 아까부터 성대모사 너무 하고 싶다고 계속 그래놓고 지금 막. 제가요? 네네 성대모사 해가지고 누군가를 뭐 시켜야 된다 계속 해가지고 뭐 딱 하나 끝낼게요. 자 뭐 따라하는 건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깔아놓으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너무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네네. 이제 한때 잠깐 유행했었던 저희 주현영 기자 성대모사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냥 하기만 하면 심심할 수도 있으니까 새로운 친구의 퍼포먼스를 소개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뭐죠? 네 안녕하십니까 신속 정확하게 팩트를 전달한다 양재윤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소식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왜 웃으시는 거죠?
너무 똑같아서요. 네, 저희 피어스 멤버 중에 신재영 양이 프리스타일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갑자기 프리스타일이요? 네. 오, 프리스타일은 뭐죠? 갑자기 막 춤추는 건가요? 네, 아무 노래나, 그냥 아무 노래나 틀어주세요. 아, 아무 노래 틀면 되는 건가요? 팝송으로. 아, 팝송으로요? 아무 노래 아닌데요? 팝송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갑자기 당황스러운데 팝송을 준비하더라고요. 저한테 프리 음악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프리스타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프리 음악이요? 영어트로. 어, 그래요? 아, 그러면 아 Do you like 요거트를 보여주면 바로 네, 그럼 아, 신재영 양의 Do you like 요거트 프리스타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세요. 이런 준비들을 좀 뭔가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들어봤는데 아까 뭐 하셨다고 해서 지켜봤더니 정말 장대로 느껴지시나요? 네! 아, 피어스가 점점 더 발전해서 다음에는 더 좋은 곡으로 만들려고 여러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피어스의 근황을 만나봤고요. 그러면 또 다음 곡을 소개해야겠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네, 또 만나요. 자, 여러분들 피어스가 언제 어디서 만날지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스포니까 네 들어가세요. 안녕.